녹화를 시작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 BJ 라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요. 제가 오늘 먹을 거는 갈비만두, 갈비덮밥, 그리고 추월면. 가격은 16,100원. 예.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먹을 겁니다. 예. 그리고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저희 쇼핑몰 라오 쇼핑몰 많이 이용 좀 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릴게요. 안 망했어요 이 비웅신 새끼. 여기 안 보십니까? 예.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있는 것보다 귀엽다고요? 자, 여러분들 쫄면 있고요. 쫄면, 갈비덮밥, 갈비만두.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예, 딱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떤 거부터 먹어볼까요? 예, 소동님 저도 사랑합니다. 오다 주웠다. 겨털이요? 아, 겨털은 못 먹습니다. 겨털은 못 먹죠, 님들. 예, 저를 먹으라고요? 예, 저는 못 먹습니다, 님들. 저는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사랑으로 좀 보듬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 자꾸 저를 먹으려 그래요? 이 잔인한 새끼들아. 저는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야 돼요. 저는 먹는 게 아니라고요. 밥이요?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한식을 먹는데 정말 기분이 좋네요. 저는 맨날 여러분들이 먹으라 했던 그 치킨 있잖아요. 그거 먹을 때마다 항상 암울했었는데, 오늘은 밥이라고 선택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갈비덮밥은 내가 난생 처음 먹어봐요. 예. 자,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갈비덮밥 나쁘지 않네. 갈비랑 이렇게. 맛있네요, 갈비덮밥. 되게 맛있다, 진짜로. 오, 귀모찌. 진짜 맛있어요. 만두, 여기. 오, 갈비만두 되게 맛있어. 와, 진짜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존나 신기했어. 모자 좀 벗으면 안 되냐고? 아, 내가 맨날 그거 매직 하기로 해놓고 맨날 안 해요. 제가 너무 맨날 약속이 많아서. 바쁜 남자라서. 나 살 안 빠졌어요. 아, 머리에 구멍 뚫렸다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무리 님들이 짜증을 유발해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욕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욕에 맞대응을 했다 그러면 킥뷰 한 개씩 드릴게요. 저 이제 욕 안 하기로 했습니다. 성드립도 안 하고요, 패드립도 안 하고. 여기 안 부렸어요. 본능입니다. 민트님 안녕하세요. 갈비만두 되게 맛있네. 우리 반성님 감사합니다. 방제 왜요? 방제 왜? 아, 배달 중이라 되겠구나.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욕하고 패드립 해도 제가 만약에 맛탱하면은 제가 진짜로 됐다. 킥뷰 한 개씩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이제 욕 안 하기로 했거든요. 미얼굴 없이. 갈비가 다 뭉쳐져 있노? 와, 진짜 맛있다, 갈비덮밥. 이런 맛은 난생 처음 먹어봐요. 아, 욕하게 만들어봐, 자신 있으면. 쇼핑 모델 나냐고요? 아니요? 저는 대표인데요? 왜 이렇게 없습니다. 쫄면 비벼야 돼. 야, 쫄면 존나 많아. 쫄면 개 많아요, 님들. 예.
이진이님 안녕하세요. 네. 야, 쫄면 개 많아. 아, 왜 다 못 먹은 거지? 이거랑 이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아, 욕 안 했어요. 내가 언제 욕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예. 네. 혹시 먹버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키스를 가르쳐 주라고요? 야, 이런 개나리 신발려나. 욕 안 했습니다. 개나리 신발이라 했습니다. 예. 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장난을 하나, 응? 키스 느낌을 왜 알려줘요, 예? 야, 여기 쫄면 좀 맵다,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안 하시면 저 같은 사람 나옵니다. 예. 저 같은 인성을 가진 아이가 나올 거예요. 빨리 추천과 즐겨찾기 좀 눌러주실래요? 키스 느낌 약간 더럽다고요? 평생 하지 마. 난 할 거니까. 우리 핏뿌리가 7개 감사합니다. 네. 아, 더러워도 해보고 싶다니. 그렇게 하면 좀 웃기잖아. 나는 거기 빨아 보고 싶어. 나도. 죄송합니다. 네. 니랑 하는 여자 생각 좀 하라고요. 내가 말했어? 제가 말했어? 여러분들, 남성분들, 여자는 놀이기가 아닙니다. 예? 니가 한번 그런 행동을 했으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런 애들이 정말로 쓰레기입니다. 예. 저는 한번 그런 거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이런 개 슈렉 이 새끼. 슈렉 이 새끼라고 했습니다. 욕 아닙니다. 쌍둥님 안녕하세요. 네. 말 끝에 얘 응, 안 하면 안 되냐고요? 뭐, 응면 한 대 치시든지요. 예, 이거 안 했습니다. 유쾌해 보인다고요? 네, 요즘은 행복해요. 돈도 잘 벌리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안타까운 점은 혼자 있을 때 너무 공허합니다. 예. 다 먹을 수 있다니까. 지금 갈비덮밥 다 먹어가잖아요. 이 상화차야. 내가 욕 안 한다고 자꾸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 나 무서운 사람이야. 자꾸 그러면 등에 문신 보여줍니다. 예. 맛이 있어. 멸치 맞아요. 딱 알아맞추셨네요. 쫄면? 내가 원래 면 종류를 밥을 다 먹고 먹어. 그런 분들 있지 않냐? 젓가락 같은 거는 이렇게 꼬마놓으면 안 돼요. 방금처럼. 죄송합니다.
담배 안 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형님들. 응, 안 남았어? 자, 이제 쫄면 한번 먹어볼까요? 이거 갈비만두. 하계 누엠님 안녕하세요. 쫄면 김오띵? 아, 근데 쫄면 너무 많아. 어. 보랭이 어서 와라. 자, 절대 배부른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알죠? 사이트 엎혀졌다고? 응, 아니야. 아휴, 쫄면 왜 불어서 먹냐고? 죄송해요, 습관이라서. 아, 왜 이리 매워요, 근데? 어. 어, 야, 존나 매워. 어. 아, 존나. 라는, 그, 옛날 불량식품 그거 있어요. 예. 자, 우리 12시 넘었으니까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실래요? 뭐 안 하시면 뭐 제 펀치 몇 대 맞으시면 돼요. 배송비? 몰라? 네가 구매해봐. 네, 근데 내가 요즘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 나 방송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대표고 사장 자리를 하나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직원 있죠. 아, 우리 핑크토끼님께서 벨푼서 100개로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김오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몇 달이세요? 아, 존나 매워, 씨. 신발이라 했습니다. 신발 아니에요. 잘 되죠. 와우. 아, 21살이에요? 누나예요, 형이에요? 3딸이 뭐예요? 여자랑 룸카페라면 뭐하냐고? 저는 룸카페 안 가. 저 카페 싫어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여자예요? 누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저희 방송은 매일 밤 생방송 10시입니다. 시청과 즐겨 자주 해주세요. 오늘 물론 제가 늦잠을 자서 늦었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 브루스 스피커 샀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싸게 팔아요. 시청자분들과 약속인데.
면허 따야 돼요. 나 필드나 하겠다. 유튜브 분들 구독 좀 해주세요. 예. 하나도 안 배부른데?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